남귤복지 출전 안자춘추 한자풀이 남 남년남 귤 귤나무귤 북 북녘북 지 탱자나무지 해석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 의미 사람은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착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귤화위지와 같은 뜻이다. 고사 안자춘추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에 안영이란 유명한 재상이 있었다. 어느 해 안영이 초나라의 사절로 파견되었다. 초나라 영왕은 안영이 재능에 비해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없음을 비꼬아 말했다. 자네 같은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다니 제나라에는 인재가 그리도 없소 하였다. 이는 안영의 키가 너무 작은 것을 초나라 영왕이 비웃어 준 것이었다. 그러나 안영은 태연하게 대꾸하였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고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냅니다라고 했다. 이는 안영이 초나라를 작은 나라로 치부한 것이었다. 얼마 후에 영왕은 절도죄를 저지르고 잡혀가는 제나라 사람을 보며 말했다. 제나라 사람은 원래 도둑질을 잘하오. 제나라 재상 안영이 말했다. 귤이 회남서 자라면 귤이 되고 회북에서 자라면 탱자가 되지요. 귤나무와 탱자나무는 잎사귀는 비슷하지만 열매의 맛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과 토양의 차이 때문이지요. 저 사람은 제 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니 이 나라의 수질과 토질이 좋지 않아 백성들이 도둑질을 잘하는가 봅니다라고 했다. 윗글을 종합해서 보면 남쪽 지방이 귤나무를 북쪽 지방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가 되듯이 사람도 환경에 따라 변한다라는 뜻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고사성어로 남귤북지가 위의 기록에서 만들어졌다.